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중대 발표야. 너 내일 수술해야 돼. 지금 통증도 있고. 아, 어떡해. 아,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네, 구름이 지금 중대 발표가 있거든요. 구름아, 지금 할 말이 있어. 중대 발표야. 너 내일 수술해야 돼. 어, 잠깐만. 어, 알아들었나? 지금 무슨 수술을 하는 거죠? 바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구름이는 몸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성화 수술을 진짜 고민하고 고민한 다음에 하기로 결정했고요. 지금 큰 수술이어가지고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금식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입으로 엄청 많이 먹여놨어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줘가지고. 근데 물도 금식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물은 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샘을 떠났으니까 좀 먹어. 물 좀 먹으면 안 될까? 물을 안 좋아하거든. 아, 간식이라도 더 주는 겁니까? 구름이가 엄청 똑똑해요. 봐봐요. 앉아. 앉아, 이렇게.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지금 앉아. 혼란스러워. 어, 좋아 좋아 좋아. 구름이 잘 기다려. 먹어. 이거. 오, 우리 구름이 잘하는데. 기다리는 방법은 이제 알거든요. 구름이 지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구름이의 최후의 만찬. 회복하는 데는 얼마 걸릴지 내일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구름이. 아, 그거 제가 밤 12시에 치울게요. 딱 6시간 금식이라고요? 네, 여기로 나왔던 어디. 12시에 딱 치우도록 하겠어요. 구름이도 그 전에 물 먹어, 알았지? 아, 지금 아침이 밝았고요. 드디어 구름이 수술 날입니다. 어, 잠깐만. 우리 마리아와 친구들 팔건 아닙니까? 네, 팔건이 나와가지고. 우리 또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네. 책을 지금 사인해놨고요. 구름아. 일로 와. 그러면 너 오늘 수술해야 돼. 어떻게? 아유, 들어가자고, 빨리 가자고. 너는 좋은 게 아닐 텐데. 야, 또. 우리 구름이가 아직 나가기만 해도 좋아해.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신난 구름이. 아, 귀여워. 아, 뭐야, 구름이 찌그러졌어. 가시자, 가시자. 이 구름이 너무 세상 해맑게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병원에 왔고요. 구름이 지금 어리둥절하거든요. 지금 병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디여도 세장소는 좋다. 저희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구름이가 지금 무게를 재고 있거든요. 구름이 3kg. 가만히 있지 못해. 네, 좋아요. 구름이는 3.2kg 정도예요. 3.2kg. 여기가 구름이 입원실이라고 하거든요. 있어요. 여기 대형 격리실도 있어서 옆쪽도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1시간 정도 수액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마취를 한 다음에 수술하고. 그래서 지금 아침 10시였는데 한 3, 4시쯤에 빠르면 그때 퇴원한다고 하거든요. 오, 생각보다 수술이 진짜 길어요. 잠깐 엑스레이 찍을게요. 그러면 잘가. 갔다 올게요. 와 있어요. 잠깐만. 구름이가 체열하러 지금 들어왔거든요. 수액 들어갈 길을 찾는 거래요. 어머. 지금 제가 있으니까 구름이가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지금 밖에 좀 잠시 나왔습니다. 강아지도 체열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구름, 너 잘 수술 받아야 돼. 지금 수술 받기 전에 지금 내가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아니 지금 입원실에 들어갔더니 계속 멍멍멍 짖어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돼 있고 팔이 이게 수액 네네네. 하려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또 편안해졌네요. 얘한테 맞는 사이즈의 크기의 착한 튜브, 그러니까 기관 튜브를 삽입해서 호흡 마취를 할 거고요. 아, 네. 구름이 엑스레이를 봤는데 다행히 아픈 건 없다고 하고 저희가 분명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켰는데 배에 뭐가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데 소화가 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구름이 네네. 네, 구름아 잘 가. 아, 잠깐. 아이고. 사람처럼 수액을 현실에 들어갑니다. 그 주사를 해줄 거예요. 이거 하면 애가 흥분도도 좀 떨어지고 네네.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살짝만 점마취제를 넣어줬습니다. 혈액검사가 나왔는데 지금 다 정상이더라고요. 예, 아, 다행히 그래서 긴장된다. 네, 수액을 1시간 정도 맞추고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수술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름이 수술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증도 있고. 아, 어떡해. 아, 한 3시간 정도 최소한 있으면서 다른 부작용 있는지 보고 이상 없으면 퇴원할 수 있어요. 아, 네. 구름아, 괜찮아.
수술은 잘 끝났는데 혹시 이상 있는지 한 3, 4시간 정도는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소리가 너무 불쌍해요. 어떡해. 아, 아무튼 구름이는 수술 잘 끝낸 것 같고 3시간 뒤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간이 지났고요. 구름이 데리러 왔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들의 책 선물.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죠? 아까 영상 봤더니 엄청 막 힘들어하던데. 낑낑낑낑. 근데 진짜 큰 수술이니까 사람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구름이는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하게 마취를 풀리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다행이네. 지금 구름이가 이쪽에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 보여서 찍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붕대 감을 거야 다시. 구름이 너 되게 씩씩하다. 아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만화책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거 하나, 둘, 앞에다. 앞에다 한번 놔둬볼까요? 네, 아. 구름이 벌써 이제 집에 왔거든요. 밥을 먼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짠해, 짠해. 눈도 안 보여, 지금 이것 때문에. 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너무 편한 집에 왔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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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 엄청. 구름이 좋아하는 거 한번 줘볼까 먼저? 구름이가 원하는 건 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쉬고 싶어 딱 자기 편안한 자리에 와서 먹을 수 있겠어? 어 지금 안 먹고 싶은가 봐요. 구름이가 간식을 거부하다니 이런 일이 없거든요. 어, 쉬고 싶어 구름이가 앉아 있는 경우가 없는데 구름이가 힘든가 봐. 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편안한 거죠 지금. 자기 은신처에 숨었습니다. 지금 목을 풀어놨으니까 계속 지켜봐줘야 되거든요. 네. 잘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없을 때는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온 지 30분 넘고 지금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육포를 들고 구름이 진짜 최애간식이거든요. 어, 진짜 입맛이 없나 봐. 어떡해. 그치, 구름이 같죠? 아니, 지금 안 먹고 싶은가 봐요. 놔두나요? 지금 국민이가 왔고요. 구름이를 만났는데 국민이가 구름이 아플까 봐 여기 후회졌어. 그치? 걱정돼가지고 지금 다들 구름이한테 모여있어요. 근데 이러고 가만히 있어 계속. 왜 그렇지? 그니까 진짜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야 지금. 그러니까. 눈도 왠지 오늘 왜 이렇게 처져 보이죠?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나니까 계속 누워있다가 이제 조금 일어난 것 같거든요. 야 짠해. 먹지도 않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애가 가만히 있어. 어떡해. 얘가 내가 보기에는 이 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배가 이게 쪼여가지고 걷는 것도 좀 힘이 없어요 보세요. 네. 수액을 맞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날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구름이가 결국 토했네요. 아 어떡해. 먹은 것도 없는데 너무 지금 힘없게. 어 지금 걔 토해요. 어떡해. 여기 가루를 넣었고요. 여기 물을 넣어야 되는데 살짝만. 어 너무 많이 넣는데. 아이고 구름이 어금니 쪽으로 넣으라고 그랬거든. 아이고 어떡해. 알았어 안 넣게. 그냥 네 입으로 할게. 먹어 그래 먹는다 먹어. 아 그래도 좀 먹었어. 먹었다 어. 다음에 좀 제대로 합시다. 어. 구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구름이가 빨리 회복해서 또 다음에 활발한 모습으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